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 3국을 지배했던 대제국의 수도가 대한민국에서 발견돼서 중국에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볼까요? 국토전략TV를 구독해주세요. 얼마 전 초기 백제시대 왕릉금 무덤이 모여있는 석촌동 고분군에서 사람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네모 모양의 돌무지 무덤 15기와 사람의 뼈가 묻힌 초대형 연접식 적석총이 발견되어 한창 발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인근에는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피라미드식 초대형 돌무지 무덤이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곳 일원에 엄청난 권력층들이 밀도 있게 거주하던 고대의 대도시가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 석촌동에 자리 잡은 근초고왕의 돌무지 무덤은 한반도 남쪽에서 발견된 피라미드로 학계에 알려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피라미드 형태의 대형 고분이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 캄보디아의 앵코르와트처럼 현대의 지도에 사용되는 동서남북 사방이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위성항법 장치나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고대시대로서는 엄청난 첨단 기술이 접목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많은 조선시대의 유적들이 정확한 남북방향을 알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지어졌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유적들은 기원 후 4세기의 유적들로 과거 백제 22담로,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과 중국의 산둥반도와 광시성 자치주, 그리고 또 일부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해양도시 식민지를 두고 있던 대제국의 수도, 한성백제 시대의 수도로 추정되는 유적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풍납토성, 몽촌토성, 삼성동토성 등의 유적들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발견되어 오면서 일본 제국에 의해 은폐되면서 백제의 왕실의 혈통을 이어받았던 일본에서는 백제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킨 후 대동아 공영권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역사적 콘텐츠로 사용되려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백제 22담로의 영역과 과거 일본 제국의 대동아 공영권과는 매우 흡사한 입지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일부 학계의 주장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적들 중 특히 풍납토성은 4세기 한반도에서 보기 어려운 형태의 평지성 형태로서 콘크리트 공법으로 쌓아올린 성벽에 성벽을 물로 두른 해자까지 갖추어진 방시로서는 비교적 화려한 성이었다고 하는데요. 당대 신라의 월성이나 고구려의 지반성의 유적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규모의 성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서 당시 한성백제의 왕성으로 추정되던 곳으로 알려지면서 한창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유적들이 정말로 한성백제 시기 도성의 역할을 했는지는 사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사학자들은 백제가 중국에 있었다, 일본에 있었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대형 유적들이 밀도 있게 발견되는 곳은 한강 이남의 한성백제 유적들 뿐입니다. 근초고왕의 한성백제 시기 백제 22담로에 대해서는 역사적 근거나 사료가 다소 부족한 편이어서 우리 국사책에는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근초고왕이 다스리던 4세기 중후반의 백제는 중국의 요서지방과 산둥반도, 일본의 규슈지방으로 진출했었다는 분명한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여러 지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 지역까지 백제의 지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발견되고 있어 백제의 담로가 실존했던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에서는 한국의 백제사 발굴과 이를 근거한 민족의식 형성에 대해 다소 반갑지 않은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동북공정 사업 때문입니다. 동북공정은 한반도, 특히 만주 지역과 한반도 지역의 역사에 등장했던 모든 나라들의 기원이 처음부터 중국에 있었다고 조작하는 역사 왜곡의 한 사례로 손꼽히는 사업으로 21세기 중국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종의 정치적 역사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조작하는 작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역사 왜곡을 진행하여 현재는 중국을 넘어서 고구려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에서 발굴된 도시 유적을 만들어낸 국가인 백제라는 나라는 사실상 고구려의 뿌리를 두고 있는 국가입니다. 백제를 건국한 운조왕은 백제의 제1대 국왕이며 고구려 동명성왕의 아들입니다.
고구려의 동명성왕의 부인 예씨 소생 유리명왕이 졸본으로 오사 소선호 비류와 함께 피난하여 위례성 현재의 한성백제를 세우고 자리잡고 백제를 건국하였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요. 이러한 역사적 기록들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역사가 하나의 한민족의 역사라는 인식은 우리 역사의 큰 뿌리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줄기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고구려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해버리게 되면 백제는 물론 신라의 역사까지 중국의 역사로 편입돼버리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 중국에서는 서울의 옛 이름인 한성, 그러니까 은하수 한자를 따와 은하수의 도시라는 명칭이 붙은 한성을 아직까지도 중국의 한나라 한자를 따와 만든 이름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며 한반도는 역사 내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시진핑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한때 외교적 파장이 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서양의 역사학계와 방송사들에서도 부정되는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아시아 관계학 전문가인 베스타 교수는 한 방송에 나와 한국은 반만년의 역사 동안 늘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로부터 독립된 국가로 존재했다는 주장을 하며 신비로운 국가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내용이 미국 전역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세계 역사학계에 취하는 로비와는 별개로 한국의 역사는 세계사학계에서도 중국과는 독립된 국가라는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중국의 산동반도는 물론 중국의 주요 해안도시를 점령하고 통치했던 한성백제의 유적이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발굴되어 그 역사적 유적이 자랑스럽고 멋진 유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동북공정을 주장하는 중국으로서는 아주 굴욕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국토전략TV. 현재 서울 강남 지역 한성백제 유적지의 주변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이후로 엄청난 부와 거대 자본이 과거 한성백제 도성지로 추정되는 일원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몽촌토성, 풍납토성, 그리고 근초고왕의 피라미드가 있는 잠실 일원에는 잠실올림픽 경기장과 세계 다섯 번째로 높은 타워가 있으며 한강변에 멋진 토성이 있었던 삼성동 토성 일원에는 현대자동차에서 건설하는 잠실롯데월드 타워 이상의 초고층 빌딩이 건축 중이며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다국적 기업들의 엄청난 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백제 22담로의 영화를 재현할 초강력 국가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성백제는 한강을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엄청난 해상교역이 이루어졌던 거대한 구도시였다는 분석이 나오며 실제로 조선시대 때까지 조선팔도에 수운이 모이는 엄청난 해운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한강이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다시금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과거 동북아를 지배했던 대제국의 위용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